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요 찌나디찌나 흑사회 조폭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얘기해드릴 주인공은요, 중국 동부 흑사회 식량이 류용입니다. 중국에서 흑사회 원조하면 할빈 조스이고, 네, 돈이 제일 많은 흑사회 하면 류한이죠. 그러면 류용은 어떤 흑사회냐? 얘는 흑사회 활약과 그 스토리가 제일 많은 친구입니다. 그야말로 흑사회 중의 트러블 메이커였죠. 이 크고 작게 친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뭐 홍콩 가수이자 배우인 류덕화를 귀싸대기를 날린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아마 자세한 건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어떻게 4대 행동대장을 요 한 명씩 얻어서 흑사회 오야봉까지 됐었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종일TV가 한번 제대로 쭉 살려보겠습니다. 류용은 1960년생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그한테는 아주 좋은 시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1982년 개혁 개방으로 인해 한물이 포부가 있고 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떼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국유기업이 철밥통을 버리고 사퇴합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장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90%가 넘는 사람들은 다들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아주 그냥 비상한 시기였죠. 류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직공장 공장장이 그 운전기사라는 안정한 직장을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의 가정 배경도 매우 우월합니다. 그의 부친은 심양시 인민법원 위원회 간부였답니다. 그의 부친이 참여했던 안건들 중에는 모웬신이라는 안건도 있었답니다. 모웬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중국을 해방한 모태똥, 즉 모저둥의 조카입니다. 그의 부친이 이런 뒷배경은 나중에 류용이 사고를 쳐도 이 단단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죠. 그는 부친이 도움으로 뭐 자금을 빌려서 식당도 차려봤고 옷장사도 해봤지만 다들 그냥 그러했답니다. 별 큰 돈을 못 벌었죠. 류용이 제일 처음 목돈을 쥐게 된 거는요, 네, 털담요 장사를 하던 때였답니다. 원가가 10위엔짜리를 가져와서 100위엔에 파니 그냥 서로 막 빼앗아서 구매하더랍니다. 그 시기엔 그렇게 판매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류용이 독특한 안목으로 이 시장을 열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들 그냥 그런 류용을 그냥 부러워만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서로 앞다퉈 털담요를 파는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네가 파는데 내가 왜 못 파니? 이거죠. 그것도 류용이 가게 딱 맞은 켠에 오픈하고 아예 똑같은 털담요를 더 싸게 팔았답니다. 네, 여기서 류용이 성격이 나옵니다. 얘는요, 그 누구든 자기랑 좋게 좋게 나오면 오케이, 모든 게 그냥 다 그렇게 좋게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눈알이 돌아버리며 그냥 죽기 사기로 막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였겠죠. 류용은 욱해갖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야, 어제 우리 집이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대놓고 빼야겠다 이거니? 니 어제 내 만만하야? 네, 그러자 그 맞은편 가게의 아저씨는 키도 작고 요 허수아비처럼 나풀거리는 류용을 보고 그냥 피식 웃었답니다. 어어, 그래, 니 장사 대놓고 뺏는 게 맞고 니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맞다. 그래서 니 뭐 어찌게? 네, 그러자 류용은 주먹을 날립니다. 비록 그 맞은편 아저씨가 덩치도 좋아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역시 짧은 건 짧은 거랍니다. 류용은 그 아저씨한테 겁나 얻어 터집니다. 그 작고 나풀대는 류용을 아예 들여다가 그냥 얼굴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 처맞고 집에 돌아오니 글쎄 그 여자친구도 그를 뭐 알아봤습니다. 류용은 그제야 아, 내 이 성격이 더러운 데 비하면 주먹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구나를 알았죠.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주먹이 약하면 주먹이 센 애를 찾으면 되지. 네, 그는 그렇게 사돈의 팔춤까지 그냥 다 뒤지고 뒤지다가 겨우 찾아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얘는 바로 훗날 류용이 4대 행동대장 중에 넘버원이었던 송젠페이였습니다. 얘는 딱 봐도 독하게 생겼죠. 네, 그 실제로도 매우 독합니다. 얘는 1962년생으로 류용보다 2살 어렸지만 류용이 조카뻘이었다고 합니다.
임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쌈박질을 하여 이 두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는 어디서 일자리도 구할 데가 없었죠. 야, 숭젠페이야, 이 삼촌이 억울하게 터졌다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숭젠페이는 이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달려왔답니다. 어나이 어나,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 분질을 버리겠어. 네, 이어 그 둘은 맞은편 집에 쳐들어갔는데 헐, 그 아저씨도 왠지 찜찜했던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있었답니다. 사실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벗고 자는데 이 때린 사람은 복수가 걱정되어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원래 2대1로 박살내려 했는데 또 2대2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이, 너 그 심양제이 감옥에 있었지? 아, 그 이름이 뭐더라? 네, 그 맞은편 아저씨가 데려온 싸움꾼은 숭젠페이를 보자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야, 뭐하니 이쪽으로 퍼뜩 아이오고. 네, 그러자 그 싸움꾼은 화들짝 놀라며 그냥 잽싸게 달려옵니다. 야, 저는 막 저거 뭐야? 네 친구니? 네 가서 내 누군지 제대로 알려줘라. 네, 숭젠페이는 그 싸움꾼이 대머리를 슬슬 만지며 뺑뺑 돌렸답니다. 그러자 그 싸움꾼은 야야,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1대5로 막 물어뜯었던 미친놈 숭젠페이다. 네, 그러자 숭젠페이는 대머리를 짱 하고 내리깝니다. 야 이놈아, 저 뭐 어떻게 멋있게 포장해야 되니? 그리고는 그 아저씨한테도 척 다가갑니다. 그 분위기를 쫙 잡으면서 말이죠. 이어 네, 숭젠페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저씨를 귀싸대기를 갈깁니다. 그 류용한테는 마구 그냥 날아다니던 그 아저씨는 직소리도 못하고 그냥 쳐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대를 날리고는 야, 내일에 내 아이 보는 곳으로 가라, 들었니? 싫으면 또 내일 우리 얼굴 보자. 숭젠페이는 이어 류용을 데리고 밖에 나왔고 류용은 온몸에서 그냥 피가 막 솟구침을 느낍니다. 야, 흑사회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류용이 그 맞은편 사장을 내쫓으니 그 소문은 퍼지고 퍼집니다. 이어 다시는 그 누가 털담요를 판매할 엄두도 못 냈고 류용은 그렇게 그쪽 항업을 독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수입이 그냥 달달하게 들어오죠. 야, 숭젠페이야, 너 삼촌이고 뭐고 형님이다 불러라. 어떻게 나랑 크게 한번 살아해보게. 네, 그러자 오갈 데 없었던 숭젠페이는 류용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단 두 명밖에 없는 류용이 자그마한 조직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털담요 장사가 점점 잘 돼서 100만 위엔이 거금을 쥐게 됩니다. 이거는 80년대의 금액이니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밑에 부하들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요 힘께나 쓰는 애들은 다들 와라 이거죠. 이젠 돈도 있고 이 법원이 붙인 백도 있으니 그의 수하로 들어오겠다는 애들이 그냥 넘치고 넘쳤겠죠. 흑사회는 주먹과 돈만 갖고는 크게 못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야 지탱하죠. 싸움은 다 잘할 수 있죠. 뭐 먼저 기습하고 때리든지 아니면 쑤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떡하냐 이거였습니다. 사고 한번 치고 감옥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미치는 장사였죠. 일을 치고 그 뒷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흑사회의 조폭이었습니다. 이어 그한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우즈밍이란 능마인데 얘는 감옥에서 금방 나왔답니다. 원래 흑사회 바닥에서 행동대장으로 그냥 뒹굴던 아주 그냥 독한 놈이랍니다. 빽이 없으니 전에 사고를 치고 감옥에서 3년을 썩었대요. 그리고는 그 빽이 중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제일 탄탄한 부하 5명을 거느리고 류용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형님, 우리 애들 이거 다 날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뭐 네가 확실하다면 확실한 게 아니고 내 좀 지켜봐야겠다. 내가 봐서 되면 행동대장으로 쓰고 아니면 그냥 밑에 쫄병으로 있어라. 네, 그렇게 그 6명은 쫄병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욕심 많았던 우즈밍은 시시각각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네, 그 일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류용은 밑에 20명의 조직원은 있었지만 이름은 못 날렸다고 합니다. 심양에서 류용이라면 다들 모르는데 순수펑이라면 다들 잘 알았답니다. 얘는 나이도 엄청 많았고 원로급이 흑사회였죠. 심양 흑사회 바닥에서 탑5 밖이라고 얘기하면 섭할 정도였죠. 근데 이 늙은 살쾡이 같은 놈은 그냥 그렇게 변태였답니다. 얘는 이쁜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그냥 오금을 못 쓴대요.
하지만 또 희한한 놈이었는데 이 젊은 여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 결혼한 40대 여자들을 납치하고 따먹는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따먹고 따먹다가 려용이 부하 가족을 건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려용은 골머리를 썩입니다. 야, 그 순수 번거한 자기는 아직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그걸 모르는 척 하거나 이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금방 시작하게 된 흑사회 형님 노릇은 이젠 끝내야겠죠. 흑사회 바닥에서는 그런 룰이 있었답니다. 일단 안에서 발생한 일은 이 안에서 처리해야지 경찰한테 고사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들아, 연장 챙겨라. 그런데 다들 내 얘기를 잘 들으래. 내가 치기 전에는 너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들었니? 류용 패거리는 이 옆 총리랑 식하들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20명이나 되는 조직원을 이끌고 이 순수 벙이 아지트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때마침 그쪽 아지트 문 앞에는 이 조직원이 2명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5명은 옆 총을 들어 그 2명이 머리에 대고는 꼼짝 말라 라고 제압합니다. 이어 문을 팡 하고 엽니다. 글쎄 그 안에는 40대로 돼 보이는 여자 5명이 그냥 훌떡 벗고 있었답니다. 네, 그 5명은요, 얘기하기도 좀 역겨운데 한참 그 늙은 살쾡이 순수 벙을 그냥 구석구석 빨아주면서 그렇게 모시고 있었답니다. 야야, 어나 림위 초이 형수야!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여성이 이 수줍게 손을 쳐듭니다. 오케이, 너 빨리 나오고 나머지는 하던 거 계속해라. 네, 그러자 이 순수 벙이 눈을 비스듬히 뜨고는, 아그야, 너 어디 식구냐? 오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大丈夫 行不更名 坐不改姓 老子是刘勇. 네, 그 뜻인즉 대장부가 어디 가서 가짜 이름을 안 쓴다, 내는 류용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 가족을 데리고 그 소굴을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이어 류용은 겁났겠죠.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깐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야야, 당분간은 모두 이 아지트를 떠나지 말라. 함께 뭉쳐야 사는 거다. 그렇게 류용 조직이 20명은 이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튿날에 이 순수 벙이 30-40명이 조직원을 거느리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어 그 비좁은 동네 오솔길에는 50-60명이 건달들이 서로 째려보며 이 대치하고 있었죠. 그 팽팽한 분위기는 어느 한쪽이 시작해도 그냥 살벌한 칼싸움으로 이어졌겠죠. 류용아, 어찌겠니? 내 네 이름을 알아보니 다들 모른다더라. 야, 너 어디서 툭 튀어나온 애송이냐? 어? 아직 칼맛을 잘 못 봤지? 네, 이렇게 순수 벙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제잘제잘 거릴 때였습니다. 류용 곁에서 있던 우즈민이 척 나오면 팡 하고 그 순수 벙이 다리 쪽에 쏩니다. 어? 그 순간 다들 당황해야 합니다. 그건 류용도 마찬가지였겠죠. 아직은 순수 펑과 이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 너치네가 참 말이 많고도 많네. 야야, 어찌게 죽일래게 하게? 네, 여 우즈밍은 옆총을 순수 펑이 머리에 명중하고 이 나머지 순젠페이와 다른 조직원들은 옆총으로 다른 조직원들을 겨눕니다. 순수 펑은 엎드려서 자신이 다리를 꽉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야, 순수 벙을 데려가려면 다들 굴어! 류용은 옆 총을 순수 벙 머리에 갖다 대고 그의 조직원들을 보고 소리칩니다. 네, 그러자 순수 벙의 조직원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30-40명의 건달들이 고작 20명한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죠. 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이 죽자고 달려드는 놈들은 못 당해냅니다. 그래, 니네 대장 순수 벙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키지 않으면 다시 와라, 오케이? 언제든지 붙어줄게. 네, 그렇게 순수 벙을 보내긴 했는데 류용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총상을 입힌 걸 경찰에 신고할까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금방이라도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쳐들어올 것만 같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나도 조용합니다.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흑사회 바닥에서 평생 뒹굴었던 순수 벙과 그 주위 부하들은 이미 예전에 그 혈기 왕성하고 살기가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아니었죠. 그 류용과 우즈밍의 기에 눌려서 그냥 쫄았던 겁니다. 근데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일은 이 바닥에서 해결해야지 경찰을 부르면 반칙이죠. 그냥 그렇게 참고 지났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려용은 또 몇만 위엔을 보내서 이 치료비로 쓰게 했답니다. 그러자 심양리 흑사회 바닥은 난리 났습니다. 탑5 중인 늙은 살쾡이 순수펑이 이 힘싸움에서 무릎을 꿇고 투항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족보에도 없는 려용이라는 사람이고요. 려용이 금마 그거 누군데? 어? 어디 시퍼런 후배놈이 감히 탑5로 건드려? 야, 우리 어디 가서 면상이나 보자. 네, 려용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체 심양이 어두운 세계를 휘젓게 됐으며 그 이름이 한방에 날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날려지게 되자 많은 의뢰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젠 그 이름을 빌려서 이 처리하기 힘든 일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 흑사회 트러블메이커 려용은 또 어떤 난리를 치게 될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